책들이 좋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 타임 파워. 그다음에 목표 그 성취의 기술. 제가 지금은 하루에 1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환경으로.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고 싶으니까 독서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영어 학원에서 제일 시간 많이 하는 그 수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국어를 전혀 못 쓰거든요. 그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근데 뭐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첫 번째는 목표예요.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거, 할 일을 쓰는 거예요. 그럼 할 일을 쓰려 그 할 일을 써놔도 내가 시간이 부족하냐? 우리 다둥아빠님 지금 애기 안고서 하는데 다둥아빠님도 지금 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유튜브도 하고 싶고 글도 쓰고 싶고 블로그도 하고 싶고. 예. 네. 잠시만요. 지금 손님이 와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를 먼저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 그럼 3년 후, 5년 후의 모습도 좋아요. 저는 처음에 직업은 배달이지만 5년 후에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계속 들은 거예요. 강의나 이런 걸 계속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산이나 다리 위에 올라가서 계속 스피치 연습을 한 거예요. 직업은 배달원이지만 꿈이 강사니까. 강사가 되어서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직업은 배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배달을 그만두고서 강사를 준비한 게 아니라 배달하면서 이동하면서 계속 듣고 주말에 강의 다니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오던 두 명이 오던 매주 강의 공지를 올린 거예요. 5천 원, 만 원 받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요게 하루에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가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3년 후, 5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이게 목표고 이게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싶으시면은 어제랑 똑같이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어제의 모습과 똑같이 내일을 살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책 읽고 미친 듯이 메모하고 미친 듯이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 배울 때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요. 비행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요. 배운 데는 돈을 안 아껴요. 배운 데 계속 투자를 하고 내 시간을 쓰다 보니까 배우는 데는 반드시 시간과 돈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에 한 2천만 원 벌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근데 몸빵 해가지고 내가 몸을 때워서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는 뭐냐면은 시간을 적게 쓰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게 처음에 저한테는 과외였어요. 스마트폰 과외. 컴퓨터 학원은 있는데 핸드폰 학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과외를 시작했던 거예요. 만 원 받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거예요. 어떻게 더 적게 일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계속 책을 읽으면서 찾는 거예요. 하루에 세 탕, 네 탕 뛰어야지 한 달에 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한 달에 천만 원 벌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천만 원을 목표로 세운 게 아니라 처음에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목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3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천만 원을 벌려니까 맨날 몸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시간을 많이 써야지만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적게 일하면서 천만 원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방법이 뭐냐? 영상을 찍어서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가 있던 제주도 가 있던 강의를 안 해도 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고 영상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상 판매도 하지만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하는 거죠. 라이브 강의를. 지금 매주 일요일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2만 원, 3만 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100분, 200분씩 들으는 거예요. 그럼 2시간 강의하고 2시간 강의하고 300만 원 뭐 이 정도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패키지를 만든 거예요. 펭크 펭귄에 보면은 세 가지 상자 전략이 있어요.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저는 더 적은 시간, 돈을 더 어떻게 많이 벌까? 시간 관리보다 먼저 가야 되는 게 목표 관리예요. 목표 관리.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목표가 없다 보니까 시간을 함부로 쓰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내가 목표가 없다 보니까 내가 주어진 시간들을 함부로 쓰게 되는 거예요. 내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다르고요, 태도가 다르고요, 시간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크 패킹 아, 먹었습니다. 예, 저, 예. 네. 고기를 같이 먹어야 돼.
왜 놔둬도 돼? 아, 그리고 목표, 목표 관리, 그 밑에 있는 게 시간 관리예요. 목표를 쓰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할 일을 쓰시고요. 그 할 일을 위한 시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또 제가 추천해드린 책이 나홀로 비즈니스예요. 요건 수십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좋은 책은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여기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 여기 사이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전자기기, 책, 메모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자기기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써보고 이런 거 어떤 거 좋은지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음식을 배달했다면 지금 정보를 배달하는 거예요. 저는 저 배달원이에요. 배달원.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아니겠어요? 좋은 정보를 먼저 알았을 뿐이에요. 저는 좋은 책을 먼저 알았을 뿐이에요. 먼저 해봤던 것뿐이에요. 시행착오를 먼저 해봤을 뿐이에요. 전 대학도 안 나왔다니까요. 우리 김일 교수님은 박사님이잖아요, 박사님. 네. 김일 교수님이 저한테 와서 맨날 하트 날린다니까, 이렇게 하트 날리신다니까요. 내 아이의 지식과 경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지식과 경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계속 생각하세요. 그게 좋은 게 첫 번째 블로그예요. 저는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블로그부터 시작합니다. 전 블로그 되게 나중에 시작했거든요. 유튜브도 되게 나중에 시작했어요. 독서모임도 되게 나중에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한 다음에 효과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블로그. 네. 마이크를 조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블로그, 그 다음에 독서모임이에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환경. 환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김일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독서모임 할 때는 일기는 무료로 했다고 제가 엄청 뭐라고 했어요. 왜 무료로 하냐고. 돈을 받아야지 더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이기는 뭐 비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10,000원, 20,000원 내면요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비용을 받고서 독서모임을 만드세요. 10,000원을 받고 100,000원씩 주는 거예요. 100,000원을 받고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10배의 가치로 되돌려주시면 돼요. 내가 뭐라고 돈을 받지?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돈을 받지? 그래가지고 뭐를 했느냐? 커피를 사드렸어요. 10,000원 받고 커피를 사드렸어요. 죄송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다음 주에도 김강윤 강사님 강의하시거든요. 월요일날. 네, 기대하세요. 네, 김강윤 소방관님이 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매일 서 있다. 이런 글들이 진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글들.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멋있어요. 나의 지식과 경험을 글로 쓰시고요. 사내에 나눠주세요. 유튜브 하세요. 박성무 선생님도 뒤에 책장 보니까 책이 엄청 많은 있는 것 같아요. 실행이 답이다. 네. 아, 저기 뭐야, 거기 저기 사모님이시구나. 김선생님 사모님이시구나. 예. 요렇게 해놓으세요. 책에 꽂아져 있잖아요. 저는 따라쟁이거든요. 좋은 건 무조건 따라해요. 책장 앞에다가 좋은 책들을 자주 보는 책들 이렇게 세워놓으세요. 앞에다가. 예. 광주에 계신 고은혜 선생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배워가지고 저기 뒤에다 이렇게 책 세워놨었죠. 이 책 중에서도 좋은 책을 이렇게 세워놔요. 요 책장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주제별로 분류해놓으세요. 책 쓰기 관련 책, 독서 관련 책, 뭐 메모 관련 책 주제별로 분류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 제목만 보면은 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목표예요. 목표. 목표.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은지 이것도 목표가 되겠고요. 3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이것도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시간의 가계부를 쓰시면 좋아요. 저는 바인더를 2011년부터 썼거든요. 2011년, 2013년, 2014년 계속 쓴 거예요. 계속 쓴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눈에 보이게끔 주간으로 시간을 계속 쓴 거예요. 중간에 안 쓴 날도 있죠. 그래도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 그릿. 네,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끈기. 성공한 사례를 보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안 쓸 때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한 거예요. 계속. 되든지 안 되든지 방법이 맞으니까, 방향이 맞으니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독서는 처음에 한 분 오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명, 그 다음에 네 명. 네. 씨를 먼저 뿌리는 거예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책 읽고 싶으면요, 독서 모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강의하고 싶으면요, 유튜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책 쓰고 싶으면요, 블로그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하시면 돼요. 씨를 먼저 뿌리는 거예요. 다둥 아빠 선생님,
또 김일성 선생님 1년 후가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이분들 씨 뿌리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1년 후에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열매를 따실 거예요. 근데 나의 열매는 다른 사람의 나무에서 열려요. 다른 사람의 나무에서 열립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강의하고 계시고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책 쓰시고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 잘 된대요.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서 너무 잘 된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위기 속에 기회의 씨앗이 있다.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위기 속에서 기회의 씨앗을 발견하는 거예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저는 더 잘 되는데요? 아프다고요?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아픈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를 막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시간은 똑같이 24시간 주어졌잖아요. 네. 저 오늘 아침에 책 쓰기 수업 듣고 또 아침에 2시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식장 갔다가 예, 또 서점 갔다가 지금 또 몇 분 오셔서 또 사무실 미팅하고 있어요. 이따가 또 캔드님 강의할 거고요. 또 내일 강의 자료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책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책. 올해 하반기에 나올 거거든요. 바빠서 책을 못 쓴다?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쓴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매일 A4용지 한 장씩만 쓰세요.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A4용지 한 장씩 글을 써가지고 블로그에다 올리세요. 그 다음에 한글에다가 저장하세요. 그러면 A4용지 100장이 되면은 책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일 후에, 3개월 후에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고하는 거예요. 출판에 투고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책을 낸 거예요. 매일 글을 쓰세요. 매일 블로그에다 글을 쓰세요. 저는 처음으로 들어간다면은 무조건 블로그부터 시작해요. 무조건 독서 모임부터 시작해요. 저는 삥 돌아왔어요. 돈도 몇천 원 날리고 삥 시간을 낭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처음 메신저,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눠지면서 인정도 받고 돈도 받고 저는 3주 일하고 1주 해외여행 가요. 그게 제 목표예요. 저는 영어 해가지고 예.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더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나눠주려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받은 거 이상으로 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영어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인들한테 안 할 거예요. 한국인들 우선 표정이 안 좋아. 표정이 안 좋아. 값어치를 못 느껴. 미국에서 이런 교육 듣는데 며칠 교육 때 1,000만 원이에요. 그래도 다 비행기 타고 날라오는 거야. 몇 시간 걸려서 오는 거야. 마음 자세가 달라. 태도가 달라. 표정이 달라. 와! 와! 막 하는데 막 표정이 달라요. 완전 무슨 콘서트예요. 분위기가 달라요. 저는 거기서 춤추면서 강의할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안 할 거예요. 외국인들 대상을 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좋은 콘텐츠 가져다가 한국에 가서 팔 거고요. 한국에 좋은 콘텐츠 가져다가 미국에 가서 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2시간씩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Everyday practice learning English 하고 있는 거예요. Just a little bit improve. 어떨 때는요,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너무 병신 같은 거예요. 옆에 사람들 다 잘하는데, 나는 너무 못난이 같은 거예요.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나는 머리가 나쁜가? 나는 뭐 부족한가? 선생님이 두 달 동안 한마디 못하니까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덩어리인 줄 알았대, 처음에. 저희 학원에는 한국어 절대 못 쓰게 하거든요.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듣고 옆에 사람은 짝꿍이라도 말을 못하니까 디스커션 나눔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제가 벙어린 줄 알았대요. 밖에 나가서 강사인데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w they just a little bit improve my English skill. 저는 김인성 선생님 통화할 때 영어로 막 하거든요. 영어로 네. 계속 해보는 거예요. 실행이 답이다. Right now. 지금 당장. Just do it이에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외국인들 만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인사하는 거예요. 해외 가서도 일부러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또 하나 사보는 거예요. 1달러짜리 하나 사보는 거, 말 한번 해보는 거, 말 붙여보는 거예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진 하나 찍자고 하는 거예요. 말해보는 거, 용기예요. 용기. 유튜브도 용기고요. 블로그도 용기예요. 독서 모임도 용기예요. 미운 말을 용기를 가지시면 돼요. 저는 무조건 100% 환불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 주겠다 이거예요. 할 사람은 그 이상 10배를 돌려주겠다 이거예요. 보상 이상의 법칙. 보상 이상의 법칙. 돈을 받고 그 이상의 것을 돌려주세요. 돈을 받고 그 이상의 것을 돌려주세요. 그게 성공의 법칙입니다. 김강현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마이크 잠깐 켜드릴게요. 네, 마이크 한번 켜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 네네. 저만 하나요? 질문을? 아까 뭐 질문 있으시다고 해서 질문 해주셔도 돼요. 아, 예.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예. 그럼 채팅방에 제가 남겨드릴게요. 같이 보고. 아니, 김강현 선생님 마이크 키신 거에 말씀 좀 하시고. 아, 여기 그러면 일단
목표를 설정하실 때 이게 하나의 목표로 처음에 진행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중복된 목표를 이렇게 몇 개를 두고 쫓아가는지, 그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연관성이 없어도 다른 목표를 동시에 설정을 하시는지. 우선 이거 한 가지 좀. 목표는 연간 목표가 사실 좋거든요. 3년이나 3년 단위나 너무 길게 장기 목표는 바뀔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꿈이에요. 꿈. 꿈을 써놓고 꿈에다가 기한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고 싶다. 그랜드 캐니언에 가고 싶다. 꿈을 먼저 리스트를 쭉 써놓고 거기 옆에다 기한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년 후에 할수 있는 것이 가장 근접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 시간과 노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으로 세울 때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방식에 10가지를 쓰라고 하거든요. 10가지. 근데 앞에다 나는이라고 쓰는 거예요. 나는 월 2천만 원 벌었다. 이런 식으로 나는으로 목표를 쓰라는 거예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목표 그 성취의 기술책에 보면 잘 나옵니다. 예. 네. 저는 연간 목표 세울 때는 한 10가지 정도 세워요. 10가지 정도. 근데 거기서 달성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그걸 쪼개는 거예요. 12등분으로. 월. 이번 달에 월 2천만 원. 그럼 월 2천만 원 하기 위해서 목표만 써놓는다고 절대 안 돼요. 내가 65kg 체중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다이어트 해야 되고, 식단 조절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고, PT를 끊고, 영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영어 혼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해놓고, 저는 목표를 연간은 한 10가지 정도, 그다음에 월간은 한 4가지 정도, 한 3, 4가지 정도. 그다음에 주간으로 또 쪼개는 거예요. 이번 달이 4주잖아요. 그럼 쪼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집중해야 될 목표. 저는 이번 달에 평생형 12개 판매하는 게 목표거든요. 모든 것을 수치화, 목표할 때 모든 것을 수치화해 놓으세요. 예. 근데 평생형 12명 벌써 다 마감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도 내고요. 인정도 받고 있어요. 그럼 대학 안 나왔다니까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학력,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서가 힘이고요. 메모가 힘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힘이에요. 목표가 나를 끌어주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스위치가 켜지거든요. 너무 많은 걸 써놓지 말고요. 먼저 꿈을 먼저 쭉 쓰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다 쓰세요. 그 다음에 기한을 설정하세요. 3년 안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올해 안에 이룰 수 있는 거, 거기에 먼저 집중하세요. 너무 많이 써놓지 말고, 한 올해 안에는 10개,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거기에 한 3개 정도 집중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그 중에서도 하나에 집중해보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렇게 설명을 잘하냐, 또. 시간 계획을 하시면, 그, 만약에, 오늘 하루 시간 계획을 만약에 이제 해놓으셨다면,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중간중간에, 하루 중에. 그러면, 네네. 그, 백업되는 시간 계획을 별도로 마련을 하시는지, 아니면, 갑자기 변경되는 시간 그 타입이 오면, 뭐, 임기응변으로 다른 걸뭐 추가한다거나 뺀다든지,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저는 예. 되도록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채팅방에도 남겨주세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글쓰기를 예를 들어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침에 뭐 늦게 자거나 또 어떤 뭐 다른 일들이 생겨서 글을 못 썼어요. 그러면은 밤에는 무조건 그걸 끝내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법칙이 뭐냐면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하기로 했던 걸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날은 반드시 끝나시는 게 좋아요. 예, 나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뭘 하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그럼 그날 안 끝내려면 미뤄지는 거예요. 그럼 내일 되면요. 또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로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는 못 썼으니까 밤에 써야지 그러거든요. 글쓸 때. 그럼 밤에는 내일 아침에 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는 또 되면은 아 오늘 밤에 써야 하고 그러면서 몇 년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 뭐라고 죽느냐? 껄껄껄 하고 죽는 거예요. 예외로 허용하잖아요. 잠을 안 자더라도 그날 안에 무조건 끝내는 거예요. 그날 해야 될 것은. 예. 그러니까 저는 끼어든 일이 있으면은 그날 안에는 최대한 좀 끝내려고 해요. 잠깐이라도. 예. 그리고 바인더를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의 가계부를 꼭 쓰셔야 돼요. 시간의 가계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다, 그 시간에 뭐 했는지를 다 쓰셔야 돼요. 어디 갔는지, 뭐 먹었는지, 그걸 다 쓰셔야 돼요. 가계부 쓰듯이. 네네. 말씀하세요. 지금 글 쓰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건 제 이제 저도 개인적인 질문인데, 글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그 여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물론 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5년 어떤 게 전에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5년 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10년 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5년 전에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었을 텐데. 저는 5년 전, 10년 전에 나에게 메신저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저에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 강의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책 가제가 지금 메신저가 온다 이거거든요. 가치와 공유의 시대, 메신저가 온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근데 두려움 때문에 용기가 안 나서 또 마케팅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이 지금 많은 강사님 다 집에서 쉬고 계세요. 근데 저는 방구석에서 팬티 입고 앉아가지고 예 네, 조안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5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은 저는 노가다 안 했죠. 맨땅에 헤딩 안 했죠. 돈 헛것으로 많이 안 썼죠. 그러니까 5년 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을 쓰시면 제일 좋아요. 그게 베스트예요. 왜냐, 5년 전에 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김관중 선생님이 5년 전에 그때 내가 좀 부족했던 모습들,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을 앞에다 앉혀놓죠. 5년 전에 나를 앉혀놓죠. 그 앞에다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에게. 다른 분들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강의가 있어가지고 죄송한데 마지막 한 분만 더. 네. 지금 제가 톡에도 올렸는데 채팅으로. 아 채팅으로 네. 먼저 하시죠. 네, 아 제가 채팅으로 올린 게 있는데 네네. 그 만약에 이제 좀 슬럼프에 빠지셨을 때 혹시 그 코치님만의 빠져나오는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아까처럼 막 나 너무 바보 같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제가 2월에 미국을 갔다는데 작년 11월에 책이 출간되고 되게 잘 됐어요. 전국 다니면서 저자 출강하고 막 너무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2월에 미국 세미나 갔다 와서 이제 뭐야 또 책도 저거 하고 막 이제 강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영어는 늘지도 않지,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지, 사람들도 만나면 안 되지. 너무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1대1 무료 코칭을 한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1대1 무료 코칭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프고 힘든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은 거예요. 그분도 살았지만 제가 살은 거예요. 전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3, 4, 5 강의 전혀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6월부터 다시 조금씩 하면서 성과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도 자괴감에 빠졌었어요. 영어도 늘지도 않지. 코로나 이건 끝날 기미도 안 보이지. 난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근데 저 아픈 걸 떠나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조건에서 시작하는 힘이에요. 채팅만 남겨주세요. 지금의 조건에서 시작하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의 조건에서 시작하는 힘.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봉사를 하고요. 병원 가서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나는 힘도 죽겠고 아파 죽겠지만 병원 가보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팔이 잘린 사람, 다리가 잘린 사람, 이런 사람들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나는 멀쩡한데 내 정신이 썩었구나. 난 정신의 장애자였구나. 나를 죽이는 사람은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영어 못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나 스스로 내 자신이 너무 병신 같은 거예요.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계속 비교하니까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경쟁하지 마시고요. 어제 나와 경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나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글 한 줄 더 쓰고 책 한 장 더 읽으면 되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나와 조금 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저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거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다. 거울 보고 하시면 좋아요. 미러라는 색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마인드가 좋아지고 있다. 마인드가 중요해. 영어도 쉽다. 나는 영어를 씹어먹을 것이다. 영어는 쉽다. 영어는 재미있다. 진짜 재미없어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마인드를 그렇게 하는 거야. 영어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영어 너무 쉽다.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야. 더 말이 잘 되는 거야.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나 자신 싫어해요. 저도 제 자신 싫다니까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아 형도 나 잘했구나. 이번 달에 목표 달성했구나. 레고 선물했어요. 50만원짜리 레고 선물했어요. 예. 이번 달 목표 달성해가지고 저 자신을 계속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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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누가 욕해도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계속 응원해줘요, 나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위기 탈출 프로젝트, 위기 탈출. 우리는 메신저다. 우리는 메신저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 나눠주세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독서와 메모를 통해서 나눠주시고요. 유튜브 꼭 시작하세요. 안 하시면 진짜 지구 다 찾아갈 거야. 어? 정동숙님, 남정숙님, 조나라님, 손정희님, 박성웅님, 다둥아빠님, 김강윤님, 다둥아빠님 지금 하고 계세요. 안 찾아가도 돼. 어? 김강윤 선생님 유튜브 바로 시작하세요. 찍어서 올리시라는 거. 내가 구조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비 오는 날 이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 1분이라도 찍어가지고 올리세요. 유튜브의 본질은 기록이란 말이에요. 기록. 김강윤 선생님 글 쓰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김강윤 선생님이 글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만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제 글을 보면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근데 제 글을 읽고 사람들이 캡쳐놓고 출력까지 해놓는데 바인딩 해놓는 거예요. 제가 떠오를 때마다 인사이트를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그 글을 읽고 너무 용기와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글이 마음에 안 들지만 내 글을 읽고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죽을 때까지 글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책은 남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요. 영상도 제가 죽어도 유튜브는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결과를 보여주지 말고요. 과정을 보여주세요. 지금 영어 발음도 안 좋아요. I'm very happy to be here. 이거 브라이언 트레시가 맨날 똑같은 문장 맨날 100번 하는 거예요. 100번 해보세요. 1000번 해보세요. 안 되나. 안 해보니까 강의도 유튜브도 안 해보고서 안 된다고 나 스스로 나를 가다놓는다니까요. 블로그 하시고 유튜브 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매일 해보는 거예요. 다둥아빠님처럼. 지금 막 버벅거리시죠. 할수록 영상 퀄리티도 좋아지고 말씀도 더 잘하시더라고요. 처음 한 거랑 지금 한 거랑 지금 구독자도 100명 넘었거든요. 김일 선생님도 막 샤워하고 머리 막 말리지도 않고 막 피곤한 눈으로 막 졸린 눈으로 유튜브 진짜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하시라고 과정을 보여주시라고요. 과정. 처음부터 잘 돼서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 이렇게 힘들지만 그럼 김일 선생님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다른 데 요청 되게 많이 왔거든요.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돈 아무 준다고 나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근데 김인 선생님은 돈 안 받고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딱 10분 얘기했는데 2, 30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아이캠 누님 강의를 또 준비해야 돼가지고 예. 예, 예. 또 제 방에 다 계시니까 제 방에서도 메신저를 위한 공부방 거기서도 질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자료들 블로그 글 올리고 싶을 때 저는 못 올리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세요. 올려도 되냐고. 다둥아빠님 그냥 올리셔가지고 제가 내보내려다가 가리기 처리했어요. 가리기 처리.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 다 내보내게 하거든요. 맨 자기 광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 광고만. 그게 아니에요. 좋은 정보를 먼저 주는 거예요. 정보를 80% 주고 그 다음에 광고를 20% 하는 거예요. 독서 모임 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같이 힘내실 분 그런 분들 모집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안 오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의 씨앗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있다. 할 수 네. 있다. 있다.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채팅만 요거 하나만 마지막 남겨주세요.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유튜버 될 때까지 해보세요. 편집 전혀 하지 마세요. 그냥 올리세요. 블로그 수정 편집하세요. 그냥 올리세요. 책 초고 수정 편집 읽어보지도 마세요. 그냥 올리세요. 될 때까지 하면요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나를 가다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플 시간도 없어요.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도 못해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5년 전, 10년 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을 쓰세요.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그 사람을 앞에다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돈도 벌고 경제적 부유와 인정도 받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메신저니까요.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후기 너무 감동적이에요. 후기 채팅만 후기 남겨주셔야 돼요. 네. 너무 가야 돼가지고 더 얘기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다둥 아빠님 한번 찍어서 이렇게. 네. 잠시만요. 네. 갤러리 보기. 예. 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아, 김민 교수님. 네, 교수님도.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자, 김민 교수님, 이렇게 해주시고. 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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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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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 열정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가동학과네. 어, 그니까 진짜 최고 네. 같아요. 네. 아, 정말. 약간 찐팬 될 것 같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오늘 감사합니다. 저는 빨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조심히 가세요. 네, 나중에 저장된 거 보내드릴게요. 네. 아, 네, 그 이제 8시부터 또 아이캔도 그 강의가 있으셔가지고 코치님 먼저 들어가셨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짧게 블로그 쓰실 분들은 블로그로 아니면은 블로그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저희 메신저 방 있어요. 다 있으시죠? 메신저 방이 없으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메신저 방이 없는 분. 다 있으시죠? 지금 1500명 방에 다 있으시죠? 그럼 거기에 오늘 생따 일기 저자 특강 해가지고 박경원 코치님 후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월요일날 우리 김강윤 강사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이거 본방 사수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저희가 열렬히 그 환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 아까 전에 정동수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저도 귀로만 들었는데 공감했어요. 그래서 그 타이머로 시간을 정해서 이 생따 2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교수님께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기에서 2기에서 만나요. 네, 2기에서 만나겠습니다. 2기에서 만나요. 네. 네. Mm-hmm.